으쌰! 있습니다! 뭐 있어요, 뭐 있어! 에이. 네, 저는 지금 걸어서 포인트로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이런 게 있네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네, 저기 방파제가 도깨비 촬영지라고 하는데 도깨비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도 도깨비 촬영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네, 막상 와보니까 별거 없네요. 아, 여기 포인트 좋은데 여기서 낚시하면 네, 돌 맞아 죽겠죠? 저도 한번 와봤습니다. 예, 이걸로 만족을 하고요. 예, 얼른 포인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찌릿찌릿 찌리박입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낚시를 나왔는데요. 시방을 갈까, 양양을 갈까, 속초를 갈까 장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새로운 장소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낚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도가 닳도록 찾은 결과 당첨된 장소는 강원도 주문진에 있는 영진항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주문진항 밑에 있는 항구인데요. 해변 주변에 카페들도 많고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 아담한 항구인데요. 보니까 내항 쪽 수심은 그렇게 깊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외항 쪽 테트라는 비교적 조금 위험해 보이죠.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 데이트 코스가 많은지 커플들이 조금 많이 보이는데 솔로 분들은 동맥경화나 고혈압이 올 수 있으니 다른 항구를 가서 낚시를 즐기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낚시를 하기에 앞서서 2019년은 저에게 많은 구독자님을 얻은 좋은 일도 많았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안 좋은 일도 많았던 한 해였는데요. 안 좋았던 기억들, 잊고 싶던 기억들은 오늘 이곳에서 바다에 훌훌 털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캐스팅 할 때마다 안 좋았던 일들 하나씩 지랭이 친구들한테 묻혀가지고 바다에 멀리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캐스팅을 나갑니다. 야, 이 개! 오늘도 언제나처럼 고기는 기대하지 마시고요. 예,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냥 시원한 바다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 해 동안 아쉬웠던 일이나 걱정들을 탈탈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연말이라 음주운전들 참 많이 하시던데요. 예, 제 아는 놈도 작년에 한번 걸려가지고 면허 취소 됐거든요. 예, 음주운전이라는 놈이 참 악질인 게 요단강을 혼자 건너면 모르겠는데 엄한 사람 바지끄댕이 붙잡고 물귀신처럼 끌고 건너니까 그게 아주 나쁜 거거든요. 예, 여러분은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예, 요즘 대리운전도 많잖아요. 1577, 1577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앞뒤가 똑같은 번호 예, 노래 부르다 보니까 여자 보고 너 완전 1577이야 예, 그러면 귀싼 방맹이 아이 너무 저질인데요. 고기도 안 나오는데 그냥 구멍치기라도 해볼까요? 아이씨 네 안되겠죠? 예, 전에도 말했지만 겨울에 테트라 타다가 뚝배기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예, 도가니도 나갔는데 뚝배기까지 깨지면 안되겠죠? 예, 테트라 타다가 한 뚝배기 하실래예? 아이씨 고기도 안 나오고 춥고 배고파서 돌아가실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렇게 죽으면 호상 아닌가요? 예, 좋아하는 것만 평생 하다가 죽으면 그게 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제 옛날에 알았던 동생 중에 양호상이라고 있었는데 예, 그놈은 살아서도 호상이고 죽어서도 호상이네요.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추워서 저희 조크도 얼어버렸네요. 아이씨 땡 마지막까지 꽝치겠는데요? 아이씨 본드 발라놓은 것 같아요. 꼼짝도 안 합니다. 아이 미치겠네. 아이 더럽게 추워요 오늘. 오늘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데도 엄청 추워요. 예,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예, 마치 러시아의 스발로무스키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살짝 입질 왔어요? 뭐야? 멈췄어요. 아이 제자. 있다. 예, 걷어보도록 할게요. 있다.
아이씨, 시대 가벼운데? 어이, 추워, 씨. 어, 없나? 에이씨. 어, 좀 전에 입질이 엄청 크게, 오, 입질. 오, 입질 크게 왔어요?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잡혔나? 뭐지? 아닌가? 어이씨, 뭐야. 어이, 뜯어먹고 도망갔나? 오, 있다. 으쌰! 오, 있습니다. 뭐 있어. 에이. 으쌰! 걸리면 안 돼! 에이, 뭐지? 에이. 에, 레미, 놀레미 새끼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에이, 젠장아. 와, 요 놈 좀 보소. 네, 이놈. 요 놈 잡았다, 요 놈. 요 나쁜 놈. 네가 그렇게 내 욕을 하고 다니는 그 놈이랬다. 내 네 놈을 살려두지 않겠다. 뭐? 아니라고? 아, 미안하다. 내 요번에 살려줄 테니 용왕한테 가서 2019년은 많이 서운했다고 전하거라. 네,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놈! 예! 아이, 마지막으로 우리 다리 도다리가 딱 올라와갖고 대미를 장식하면 정말 기분 좋을 텐데 아이, 더럽게 안 나오네요. 낚시 유튜브를 보시면서 내년에는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생각은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유튜버 중에 낚시 유튜버는 3D 업종에 속합니다. 힘들고 더럽고 위험하고 예, 그리고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아요. 오케이. 입질. 어? 또 조용해졌어요. 어, 오, 있다. 안 돼! 걸리지 마! 아이씨, 젠장! 아이씨. 에이! 오케이. 입질. 뭐 있나? 아이, 젠장! 에이씨, 땡. 네, 지금 확실히 테트라에 바짝 붙이면 입질이 금방 오는데 이 위에서 걷어 올리기가 너무 힘드네요. 아이, 젠장. 구멍치기 하면 정말 잘 나올 것 같은데 내려갈 수는 없고, 아이씨, 땡. 입질. 잔입질. 예, 크지는 않은데 입질이 왔습니다. 왔어. 아이씨, 땡. 지랭이만 신나게 뜯어먹고 도망갔나봐요. 총알이 다 떨어져서 아쉽지만 오늘 낚시는 여기서 접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낚시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젖잘싸 했습니다. 예, 네, 암튼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시원섭섭하고 미묘한 감정인데요. 올 한 해 여러분들 많이 부족한 찌리박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내년에 봐요!